낮은 학점으로 석사 없이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 박사 지원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산업공학 박사 과정에 합격해서 올해 가을에 미국에 갈 예정이고요. 총 7개 학교 8개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3개 학교 4개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습니다. 2, 3월에 발표가 다 나는데 출국까지 시간이 되게 많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준비를 할때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또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미국 박사 합격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석사가 다 있고 학점이 엄청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스펙이랑 타임라인,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스펙은 학사만 있고요. 도시공학이랑 산업공학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2019년 2월에 졸업을 하고 회사는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GPA는 3.5점이고요. 토플이랑 GRE 점수는 이렇게 됩니다. 출판 논문 없고요. 회사에서 직무가 연구원이라서 연구 경력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순서는 토플, GRE, 프로그램, 연구실 서치를 하고 관심 있는 교수님 컨택을 하면서 또 추천서를 부탁을 하러 다니고 마지막으로 SOP 작성을 했습니다. 일정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달간은 단어만 봤고요. 해커스 토플 초록색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한 달간 문제풀이를 했는데 리딩이랑 리스닝은 문제집을 풀고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해커스 인강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인강은 그냥 해커스 홈페이지에서 제일 위에 있는 선생님들을 들었습니다. 8월 8일에 토플을 보고 99점이 나왔는데 100점을 굳이 안 남겨도 될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더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결국 안 보고 이 점수로 냈습니다. 토플이 끝나고 바로 GRE 준비를 시작해서요. 8월 10일부터 준비를 해서 9월 20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된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자 했는데 결국 안 봤습니다. GRE를 보고 나서는 9월 말까지 좀 쉬고요. 10월에 각 학교 프로그램 연구실 교수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교수님께 컨택을 하고 뭐제 전공이랑 경력과 연관 지어서 SOP 작성할 내용을 브레인스토밍을 했고요. 그때 교수님 컨택을 했을 때 절반 이상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중 한 분이랑은 바로 줌 미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수님이랑 직장 선배님한테 추천서를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전체 과정 중에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SOP 작성을 했고요. 이한달 정도 SOP 작성을 계속하고 원서 마감은 1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원서 마감이 빠른 학교대로 SOP 작성을 미리 하고 순서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서 제출하고 나서 줌으로 인터뷰를 두 번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1월 말에 보고 두 번째는 2월 초에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좀더각 과정별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